자동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동차량 운전 배우기 네 번째 시간, 경사로 출발 요령, 그리고 내리막 경사로 해서 내려가는 방법. 가끔 이제 내리막 경사로 내려가실 때 클러치를 밟고 내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클러치에 발을 얹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는 이제 클러치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클러치를 밟고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사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출발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뒤로 안 밀리고 갈 수 있는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경사를 향해서 갈 건데요. 그냥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뚝방길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경사로를 찾아서 갈 건데요. 뚝방길 가는 것도 한번 보시면 영상에 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돼서, 뚝방길 있죠? 좁은 뚝방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차단기가 내려갈 때는 진입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차단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자, 앞에 블럭거울 보시고 좌우 확인하시고, 저렇게 블럭거울이 있을 때는 블럭거울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꺾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중앙선이 없는 뚝방길입니다. 큰 대형 트럭이 두 대 지나가기는 좀 좁은 공간이에요. 이제 제 차는 이제 스파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 트럭이 뭐 큰 차가 오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약간 붙으실 때는 대시보드, 자 이제 오죠, 그죠? 이럴 때는 충분히 지나갑니다. 오른쪽에 대시보드에, 오른쪽 길 가장자리 도로 끝라인이 대시보드의 절반 정도 오게끔 가시면 됩니다. 자, 블록홀. 자, 나오는 차 없죠. 시골도로는, 이런 도로들은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팍팍 나와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도 되게 좁아 보이죠, 그죠? 큰 트럭이 오면은 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브레이크 바른쪽 블록홀 왼쪽에 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록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항상 옆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로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 전폭의 길이가 차마다 약간씩 다 틀려요. 제 같은 경우는 이 대시보드 절반 정도의 오른쪽 길 선을 맞추면은 충분히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차폭 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고요. 기어는 클러치 밟고 3단 넣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과속 방지턱은 3단으로 많이 넘습니다. 뭐 사람, 어떤 분들은 뭐 4단으로 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3단으로 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여기도 약간은 경사로예요. 브레이크 때문에 이렇게 뒤로 밀리죠, 그죠?
자, HAC라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근데 중립 상태는 작동을 안 해요. 기어를 넣고 작동이 됩니다. 그때 엑셀 출발해도 됩니다. 그죠? 예, 경사로 밀림 방지가 없는 차들은 예, 뒤로 좀 안 밀리게 반클러치 먼저 클러치 출발로 하시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있는 차들은 예, 엑셀 출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2초 동안 안 밀려요. 예, 브레이크 압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 이제 30km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30km 도로는 아니고요. 예, 공장지대라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막 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가속방지턱이 있으니까 굳이 4단으로 안 바꿔도 되겠죠. 그죠? 예, 이럴 때는 3단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속방지턱을 30km 이상으로 넘으면 안 되는 이유는 쇼바 마운트라고 차에 축을 지탱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쇼바 마운트가 망가져요. 망가지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넘으셔야 됩니다. 얘는 큰 차들 크게 돌기 때문에 정지선 넘어가 있으면 저 차가 못 돌아요. 예. 그래서 넘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큰 차가 돌 때는 정지선 넘어가 있으면 이 큰 차가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정지선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자, 블록홀 보이죠? 저걸 봐야 여기서 나오는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앞에 버스 느려서 2단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경사로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드르르 드르르 소리 날 겁니다. 그죠? 드르르. 예.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블럭홀 나오는 거 없죠? 예. 자, 방금, 내려왔던 예, 경사로입니다. 예. 자, 블록홀 예, 오른쪽에서 골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블록홀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예, 차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사로는 우리가 학원에서 대형 면허 시험 볼 때 경사로가 한 12도 정도 됩니다. 12% 지금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5% 정도 예, 15% 정도 되는 경사로입니다. 예, 그래서 15% 정도 되는 경사로에서
한번 올라가는 거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가 반클러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끔 이제 경사로 너무 높으면 반클러치로도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주차 브레이크를 쓰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선 이거는 경사로 밀린 방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넣고 브레이크를 떼도 순간적으로 안 밀려요. 자, 보시면 경사로 밀림. 이때 경사로 밀림 방식을 작동할 때는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가지고 깊숙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브레이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기어를 넣고 딱 떼면 경사로.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잘 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떼면 바로 안 밀립니다. 그죠? 엑셀 밟으면서 자, 그렇지. 다시. 다시 떼면서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살. 자, 요거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게 우리 경사로 밀린 방치가 없는 차들은 이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는 거예요. 이걸 당기면 자, 주차 브레이크 당기면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들어오죠. 자, 이게 경사로 밀린 방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초 동안만 잡고 있으면 돼요. 자, 기어를 넣고 자, 엑셀을 자,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밀리지 않을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떼도 자, 안 밀리죠, 잘. 예, 이게 안 밀립니다, 이렇게. 안 밀리죠? 예.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서 RPM 2000 됐죠? 예, 여기서 클러치 잘 들면서, 그럼 차가 나가려고 그럴 거야, 이럴 때 살짝 내리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자, 잘 보세요. 예. 자. 주차 브레이크 보이죠? 자, 이렇게 잡고 있고요. 경고등 보입니다. 자, 엑셀을 RPM 2000까지 밟아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클러치 잘 듭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다시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 잘 들면서 다 들면 안 돼요. 요 정도 반 클러치 밀고 잘 들면서 마무리 다 들고.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 올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엑셀을 내가 살짝 누르면서, 엑셀을 살짝 누르면서, 그 다음에 클러치는 반 클러치. 자. 자,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 반 클러치,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클러치 다 들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경사로 밀린 방치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떼면 주차 브레이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밀려요.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반 클러치, 이제 클러치 다 들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내려갈 때는, 자, 경사로가 심한 데는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서 내려가면 좋겠죠. 그죠? 예. 자, 좌우 살피고. 넣고 이럴 때는 클러치 출발이 좋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1단 넣고 아무것도 안 밟으면 천천히 내려가요. 자, 2단 넣어볼게요. 자, 요 정도 2단 속도로 가면 요 정도 속도로 됩니다. 이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보세요. 쭉 속도 빨라져요. 떼면 다시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예. 엔진 브레이크만 가지고도 안 될 때는 브레이크 같이 써주는 거예요. 예, 급 경사로 내려갈 때는. 예. 자, 이렇게 예, 경사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한번 해봤고요. 한번 이제 뚝방길 한번 더 가보고요. 좀 더 어려운 뚝방길,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뚝방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초보 때는 이런 시골길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앞에 적색등이 깜빡깜빡하죠? 저거는 일시정지 후 가라는 뜻입니다. 그냥 서행이 아니에요, 저거는. 자, 일시정지. 그리고 천천히 갑니다. 자, 그래서 경사로 방금 앞에 영상 보셨지만 경사로 올라가실 때 15% 이상 되는 경사로는 경사로 밀린 방지장치가 없으면은
뒤로 쭉 빠르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강하게 올리시고, 경사로 밀린 방치 없는 차들은, 그리고 핸드폰을 통화하면서 키보닝이 없죠, 그죠? 저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냥 핸드폰 통화하면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예측하고 운전을 해야 돼. 그냥 확 나오죠, 그죠? 예. 저런 이제 비상 깜빡이 켜야 되는데 비상 깜빡이도 안 켜요. 미안한 것도 몰라요. 예. 야,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운전할 때. 예. 항상 저런 차들이 많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운전하셔야 돼요. 그럼 우회전 막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예. 예, 카메라 이 위치를 봤을 때 제가 한 손 운전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두 손 운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저는 한 손으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봤을 때 여기만 보이면 한 손 운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는 항상 여기를 보조 핸들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 예. 기어 바꿀 때만 손이 내려갑니다. 예. 자, 차가 한 대 지나가는 뚝방길입니다. 이럴 때 차가 오고 있으면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대밖에 못 지나가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오는 게 보일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 차가 없기 때문에 진입을 먼저 한 겁니다. 이럴 땐 저쪽에 차가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우선이니까. 예. 이때도 마찬가지 차 오른쪽 대시보드 절반 정도에 예, 오른쪽 하얀선이 걸치게끔, 아니면 이쪽 하얀선이 네, A필러랑 예, 대시보드에 55cm 이내에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데는 이제 일단 넣고, 자, 이런 데는 잘 보시고. 자, 왼쪽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길이, 길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뒤돌아서. 예. 자, 자전거 하나 오네요. 그죠? 예. 자, 자전거한테 비상 깜빡이 켜주고. 예. 미리 진입하기 전에 왼쪽을 한번 보시고. 예. 이런 길들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죠? 초보 때는 주의하면서 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비보 좌회전 차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돌면서 주의하시고, 포켓차로 진입하시고, 좌측은 밝히고, 요 삼각형 보이죠? 역삼각형? 요거는 양보란 뜻이에요. 만약 옆에서 차가 계속 오면은 진입하시면 안 돼요. 저 차는 내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차가 비보 좌회전에든 들어오든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예. 저 역삼각형 모양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회전교차로에 많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예. 그래서 돌고 있는 차가 항상 우선이라는 거. 예. 자, 저쪽에 차가 먼저 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기다려주고, 예, 저 차 먼저 보내고. 만약에 내가 양보를 받았다면 손을 들어주는 게 A입니다. 예. 비상 깜빡이 켜주는 것도 A고요. 자, 우측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오토바이 주의하시고, 예. 여기도 차 한 대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요 공간 있죠?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저쪽에 맞은편에 차가 나올 때는.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발언지고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 여기서도 브레이크 발을 살짝 얹고 지금 2단계입니다. 다시 엑셀. 예. 자. 자전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골에서. 예. 주의하면서. 자, 브레이크 발 얹고 다시 엑셀. 다시 브레이크 발 얹고 엑셀. 이런 데는 이제 클락시를 웬만하면 안 누르기 좋습니다. 블럭 걸 보시고, 자, 없자 안 나오자 못 떠, 자, 우측도 보시고. 자,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없죠. 예. 자, 블럭 걸, 자, 나오는 차 없습니다. 전방 잘 살피시고, 왼쪽 좌우 잘 보시고. 자, 이상으로 경사로 올라가는 요령, 그리고 뚝방길, 그리고 시골길 가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동차 혹시 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타이밍에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운전이라는 것은 항상 프리스타일이에요. 자, 확인하시고.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또 전문가 영상을 또 보시면 또 운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제가 26년 동안 수동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이게 맞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수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